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프로젝트 머큐리 클라이언트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닉네임을 작성해서 들어갔고요. 연방경찰과 깽단연합이라는 그 양립적인 구도, 캡, 사용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진영을 선택을 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방경찰을 선택한 상태고요. 랩터라는 클래스가 옆에 보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돌려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아래 스킨 컬러를 통해서 스킨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폭스 캐릭터가 되겠고요. 방어형 클래스라고 설명을 드렸던 빅풋 클래스입니다. 오토바이 컨트롤을 쓰고 있고요. 네, 저격형 클래스 호프가 되겠습니다. 근접형 클래스인 팬텀이고요. 여기서는 폭스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머큐리는 바로 광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인칭 그 시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프리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로테이션, 줌인 줌아웃이 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그 메인 메뉴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이모셔널 모션이죠. 네. 하단에 뭐 인물 정보, 사설 창고, 인벤토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면허, 그 스킬 트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단의 메인 메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게임의 시스템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른 캐릭터와 인터랙션을 취할 때 띄울 수 있는 인터랙션 메뉴고요. 일단 무기부터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기 세부창을 통해서 무기의 오버롤 수치라던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파츠 슬롯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무기, 타격무기, 추가무기라는 그런 슬롯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엔 의상을 한번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해요? 네, 의상 카테고리, 의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우측에 이렇게 캐릭터의 그 프리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자신이 선택한 그 아이템의 모습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이상의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마치 그 홈쇼핑에서 옷을 구매하는 것 같은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기와 그 옷들을, 복장을 전부 구매를 했으니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와 캐릭터 창을 띄운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캐릭터가 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컨셉을 추구하는 만큼 룩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스킬 트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 캐릭터마다 이러한 스킬 트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스킬 트리는 단순히 레벨업에 바인딩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여도 포인트를 얼마나 잘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잘 플레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얻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커스텀 매치, 예, 룸 리스트 방식의 그 방식을 보셨고요. 지금은 오토매칭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플레이하고자 하는 맵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매칭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전투 플레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머큐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용자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투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고요. 총기의 메커니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그 빅풋의 철벽 방패를 활성화시킨 장면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페어스토어입니다. 이 스페어스토어에서 내가 다음 라운드에, 다음 리스폰시에 어떠한 메리트를 가지고서 시작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드라바이템을 취득을 했을 때에 생기는 그런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네, 무적인 상태인 거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그 개토맵은 빅민가라는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화성과 높이 차가 극심한 형태의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투 컨셉 자체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FPS 레퍼런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사용자들이 쉽게 적응을 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알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 초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벤지라는 판정은 나를 이전 판에서 죽였던 상대를 내가 죽였을 경우 복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리벤지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반면에 그 리벤지를 당했던 나를 죽였던 상대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이제 그 오히려 나를 죽인 상대가 인버스 리벤지라는 그런 메리트를 얻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보실 맵은 그 인터루드라는 저격이 특화가 된 양사이드에서 저격이 특화가 된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이 맵은 센터의 3층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돌격전이 벌어지고요. 양사이드 그 좌우 끝단에서 저격 컴플렉스들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전투 양상을 띄고 있는 맵이 되겠습니다. 머큐리가 컨셉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볼륨에 혹은 다양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그 비주얼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쌍절곤이라던가 요요라던가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수건이라던가 뭐 이런 그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빅풋 캐릭터의 그 크로스헤어를 유심히 보시면 그 빅풋 캐릭터의 오토발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탄이라는 그 릴로드라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릴로드라는 개념이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격을 하되 쿨타임이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집탄율이 좋아져서 좀 더 유리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그 팬텀 플래스가 은신을 썼다가 실패를 한 경우입니다. 기프 플래스라서 굉장히 안 좋죠.
이상으로 그 프로젝트 머큐리의 플레이 영상까지